안녕하세요. 영자 씨의 부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다의 산삼, 통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통나물, 두부, 마늘, 천일염, 깨, 통깨, 참기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통나물을 사오면요. 톳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일단 훑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는 되게 악시거든요. 이거는 잡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톳이 이렇게 사실 때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애들, 싱싱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 이렇게 나날이 떨어져 있으면 이건 안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질을 깨끗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또 있냐면요, 덩어리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중에서도 좀 연한 부분은 남기셔도 돼요. 이런 옆줄기, 옆줄기는 그냥 따셔도 돼요. 근데 이큰 줄기 얘는 다 빼야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셨죠? 이렇게 하다 보면 윗부분은 조금 그래도 줄기 부분은 좀 약한 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줄기는 되게 이거는 아주 악셔요. 거꾸로 이렇게 털면 싹 털려요. 이런 건 지금 열이네요. 줄기 부분이. 이건 그냥 넣고. 저는 이렇게 두부에다가 묻힐 거라 될수 있으면 이게 모두 다 떼요. 이렇게. 다듬은 컷을 한 3번 정도만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 바닥바닥 좀 주물러야 돼요. 비틴거리니까. 이렇게 한 3번 정도를 깨끗하게 건지시면 돼요. 자, 물이 잘 끓고 있죠? 여기다가 잘 씻은 풋을 집어넣을 거예요. 금방 색이 확 변해요. 사실 때 항상 싱싱한 걸로 사세요. 만져보면 고들고들한 게 싱싱한 거예요. 만졌을 때 미끈미끈해서 물르면 그거는 물른 거예요. 금방 색깔이 변했죠? 이렇게. 끓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조금만 한번더 데쳐서 새파래지면 건지시면 돼요. 이게 새파래지죠?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바다 냄새 놀라고. 신기하게 파래지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를 데칠 때는요, 물을 조금 하지 말고 삶은 식재료보다 물을 좀 낭낭하게 하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제가 건질게요. 그래서 톳에 들어갈 두부를 그냥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한번 살짝 삶아서 두부의 수분도 빼고 그런 의미에서 살짝 삶겠습니다. 두부를 물속에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큰 두부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잘랐어요. 빨리 물에 들어가서 폭삭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제 여기 삼기면 건져서 으깨면 되고요. 두부가 지금 깨끗 잘 삼겼어요. 보들보들하게 삼겼으니까 건져서. 자, 삶은 두부를 제가 으깰 거예요. 이렇게 곱게 으깨세요. 이게 손으로 으깨면 잘 안 으깨지니까 칼등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두부가 싫은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두부를 넣으면 더좀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포에다가 넣어서 살짝 짤 거예요. 옛날에 한약 짜듯이 이렇게 짜세요. 그럼 잘 짜지더라고요.
숟갈을 양아갖고. 어우, 많이 나오죠? 꼭 짜세요. 그래야 그 텃나물을 묻혀놨을 때 텃나물이 지적지적 안 하고 좋아요. 이렇게. 옛날에 약 짤 때 이렇게 짰죠? 그렇죠. 한약 짜듯이. 한약 짜듯이. 자, 이렇게 된 텃에다가, 아니지만 저기에다가 이제 텃도 데쳐가고 제가 받쳐놨잖아요. 물기가 없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짜고.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하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갈 깨소금을 저는 깨소금 그때그때 이렇게 이걸 조그만 걸로 이렇게 빠서 사용해요. 통깨를 뒀다가 이렇게 그러면 훨씬 꽃인내도 많이 나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늘. 마늘 조금만,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참기름. 하나, 둘. 다 됐어요. 그리고 소금. 소금은 반, 조금. 소금은 넣고 나중에 좀 더 넣으셔도 되니까 한 번에 다 넣으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건 나물 꼭꼭 묻히지 이렇게 묻히지 마세요. 살살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돌려주면서 이렇게 아주 골고루 섞이는. 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칵칵 안 묻히더라고요. 제가 부산 살 때 물어봤잖아요. 자, 제가 이제 골고루 살살,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숨이 축 죽어요. 차분해져요. 한번 간 보겠습니다. 어떤 맛인가? 아, 바다 냄새가 싹 나요. 좋죠? 질기지도 않고? 네. 네. 그런데 톳을 갖다가 이제 먹기 좋으라고 이렇게 가위밥을 내는데 가위밥은 내지 마세요. 그냥 훑으세요. 훑은 걸로 해도 충분히 먹기 좋아요. 자르면 못 써요. 자르면 그 식감에 씹힐 때 그 식감이 없어져요. 톳에 이렇게 보면 톳 살에서 공기층이 있거든요. 여기가 씹힐 때 요 느낌이 있거든요. 요 느낌이 요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위밥 넣지 마세요. 자르지 마세요. 한번 남아보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톳나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부하고 먹으면 정말 영양가도 있고 좋아요. 우리 애들도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두부는 꼭 한번 삶아서 꼭 짜서 그래갖고 사용하세요. 혹시나 해서 두부를 안 짜면은요,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데 잘못하면 잘 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삶아서 한번 사용해요. 네. 중요한 점 같습니다. 톳나물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